어머님.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집으로 가셔야죠. 이제 내가 그 집에 어떻게 있어?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, 어머니. 이리네. 내가 그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. 없다며? 어머니가 왜요? 여태 드림과 안주인 자리를 지켜오신 게 누구신데?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. 어머님이 그동안 어떻게 지켜오신 자리인데요. 결혼을 했다잖아. 그게 무슨 소리겠어? 내가 그 집에서 설 자리가 있겠어? 그럼 그냥 이대로 깨끗이 물러나시게요? 아직 아버님 사랑하시잖아요. 내가 사랑하면 뭐래. 그 남자 날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. 자존심 상해 죽고 싶으시죠? 그 심정 저도 너무 잘 알아요. 저 지윤 씨랑 바람난 상간녀들 머리끄댕이 자꾸 울부짖을 때마다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그나마 정말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. 이번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. 이제 여기가 다정 씨가 살 집이에요. 어때요? 불편하지 않겠어요? 좋은데요?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정 씨 취향껏 고쳐봐요. 이제 드림과 안주인은 다정 씨니까. 알겠어요.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많이 피곤하지 않았어요?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는 거 부담스러워했잖아요. 아니에요. 회장님 옆에 있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일인걸요.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.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? 근데 노엘 여사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?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정신 신경 쓰지 말아요. 그래도 내 말대로 해요.